92차 수업 들어갑니다. 간밤에 불던 바람. 자, 바람에 눈서리가 쳤단 말인가. 이두 가지 세모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밤에 불던 바람이 눈보라와 찬서리를 몰아치게 했단 말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과거 사건이고, 곧 원인에 해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낙낙장송이 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 원인에 대응하는 결과고요. 그래서 바람이 눈서리를 치게 했고 그것 때문에 낙낙장송이 쓰러져 간다. 하물며 못다핀 꽃들 네모칸 칠게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낙낙장송이 소나무도 다 쓰러져 가는데 저 연약한 꽃은 오죽할까?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앞으로 꽃들은 남아나지 못하겠구나. 꽃들까지도. 그래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감, 예상,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시조입니다. 눈서리, 바람. 이 의미는 결국, 간신배라고 해도 되고요. 역사적 상황과 관련 지으면 얘가 바로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을 폐위시킨, 단종을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자신이 왕에 오른 사람이거든요. 그럼 낙낙장송은 뭐냐면 김종서 장군이라든지 아니면 사육신들처럼 충신들을 얘기해요. 굳이 요걸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충신들이구나. 충신들이 다 쓰러져 가는구나. 그리고 못 다핀 꽃, 이것은 어떤 정의감을 가지고 있던 젊은 인재들을 얘기합니다. 젊은 인재. 그래서 이 수양대군 때문에 또는 수양대군 일파 때문에 충신들은 다 쓰러져 가고 그리고 앞으로 나라를 지켜야 될 젊은 인재들은 더욱더 사라지겠구나. 이런 말이 됩니다. 내용 자체 주제만 좀 잡을게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우국지정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국지정,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징적인 이 시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까지도 잊지 말아 주세요.